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자 계란국을 보다 깔끔하고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 두 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감자는 찬물에 5분간 담궈두었다가 건져내주세요. 이렇게 전분기를 빼주셔야 맑은 국물의 감자국이 되거든요.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약 3분의 1대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얇게 송송 썰어 준비해 주세요. 계란 두 개는 톡 터뜨려 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냄비에 물 5컵을 넣어주세요. 국멸치 7마리와 이렇게 10g 정도 되는 다시마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은 중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다시마만 먼저 건져내주시고 이 상태로 5분간 더 끓여주세요. 5분이 지나면 국멸치도 모두 건져내주세요. 감자를 모두 넣고 끓여주세요. 이렇게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국간장 1.5스푼, 계란의 비린맛을 잡아주는 맛술 1스푼도 넣어주세요. 감자가 모두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여주시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품은 중간중간 걷어내주세요. 감자가 다 익으면 계란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감자가 다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감자를 쿡 찔러 봤을 때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감자가 다 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오는 거품은 깔끔하게 걷어내 주시고요. 계란물을 넣기 전에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끈 상태에서 계란물을 원을 그리듯이 빙 둘러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숟가락으로 젓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깔끔하고 맑은 계란국이 되거든요. 계란이 몇 초 내로 금방 다 익으면 다시 불을 켜주시고요. 대파 넣어주세요. 그리고 후춧가루도 약간 넣어주세요. 국물을 드셔보시고 부족한가는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살짝만 더 끓여주시고 불을 꺼주세요.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 반 스푼만 넣고 빙 둘러주시면 맑은 감자 계란국 완성!